언니야, 신점 좀 봐봤죠? 네. 그러면은 뭐 언니야도 제주 쪽에서 많이 빌고 살아라 하는 건 알고는 있겠다, 그쵸? 많이 빌고 살아야 되고 지금 일은 하고 있어요. 저요? 네네. 일은 하고 있는데 딱히 직장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데 버겁다. 무슨 일이에요? 서비스 백화점 일이에요. 버겁다. 버겁다. 근데 그래도 언니 일은 잘해요. 할도리는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할도리는 다 하고, 언니가 뭐 그렇다고 뭐 사람이 성향이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문제 될 부분, 직장에서는 문제 될 부분 없는데 이동할 계획이 있어요, 언니야? 그만둘 거라든지. 네네네, 그만둘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빠르면 언제 정도 될까요, 제가 혹시나? 언니야, 계약 이게 언제까지예요? 일단 근데 내년 2월. 내년 2월 근데 올해 언니야가 좀 변동수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네네. 제 계획은. 근데 올해 변동수를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둘 거예요, 언니가 변동수를 줄 거예요. 그냥 뭐 어느 점집을 가도 가지 마라 해도 언니는 갈 거예요. 왜냐면 언니는 이미 80%는 마음 돌아섰거든. 그리고 갈라면도 언니 저기 있지 않아요? 갈랑된 딱히 지금 뭐 정해진 곳은 없는데 있다 근데 눈에 언니야가 눈에 차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다른 밑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야 되는 곳은. 그건 그렇죠. 지금은 제가 하고 있어서 매장을 제가 남 밑에 가야 할까요? 남 밑에 갈 거예요. 아, 갈 거예요? 왜냐면 언니가 들어가거든. 다른 데에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언니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언니가 들어가요. 이동 변동수는 언니가 오래 줄 거예요. 어때요? 저는 제가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남 밑에 가는 게 나아요? 남 밑에 가는 거 아니야. 좀 더 버겁지. 언니가 그거를 못 견뎌서 언니가 언니 거를 하잖아요. 남 밑에 가가지고 쓴소리 듣는 것도 싫고 이래저래 지시 받는 것도 싫고. 왜냐면 언니는 내가 하려면 내가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성향이 조금 강해서. 그래서 남 밑에 들어가. 근데 그래서 남 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 지금 언니한테는 현실적으로 답은 없어요. 물론 언니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언니한테 옮길 거예요. 옮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추 언니가 정리를 하려는 게 언니 가게를 정리하려는 거예요, 지금. 네. 정리하려는 것도 있다, 언니가. 그래서 그거는 올해 정리를 하고 언니는 일을 계속해요. 일을 계속해야 되고 쉴 수만은 없어요, 언니가. 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놓고 싶은 게 여기가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일은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버겁다고. 그래서 쉬고 싶진 않은데. 근데 쉬지는 않아요. 쉬면 안 되고, 그리고 언니는. 쉬면 안 되고 바로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부터 다른 이제 뭐 들어갈 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언니가 조금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일이 끊기지 않게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언니는. 그건 언니가 더 잘 알 거예요. 안 쉬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고 싶다. 그거는 언니 계획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대주도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일하는 건 문제 되는 건 없는데 도움 못 받은 거 없어요, 이 집에? 도움 못 받은 거? 어떤 식으로요? 뭐 내가 당연히 내 돈이 돼야 되는데 못 받은 거, 뭐 빌려준 거든 월급이든 뭐든 금전에. 근데 금전에서는 좀 답답해라는 게 있어요. 돈이 내 수중에 생각만치 안 차야 되거든요. 특히 대주가. 없으면 다행인데 근데 금전에서는 조금 묵혀있어라는 게 있어요.
항상 힘들어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묶여있더란다니까. 이게 벌어도 뭘 좀 사볼라 하고 뭘 좀 해볼라 하면 또 돈이 없어. 둘 다 뭐 벌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외벌이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금전에서는 조금 소리는 나야 답답은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그럴까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힘들어야 돼요. 올해까지는 정말 답답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언니가 돈 벌고가 안 보여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근데 요거는 언니가 정리하고 변동수 주면은 좀 나아질 거예요. 변동수를 주면 언니가 아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까 좀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야겠다 이게 아니고 변동수를 주면은 오히려 나아져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언니가 더 잘 알 텐데 대주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돈이 많이 모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쯤 나아질까요에 대한 답보다는 우선 변동수를 먼저 줘보세요. 제가? 언니가 먼저 줘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옮기면 그나마 더 나은 숨통을 트이겠네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빨리 옮기면 금전 때문에 많이 답답하네요 언니야. 너무 힘드네요. 제가 벌로 나온다고 이제 신랑이 이제 거의 애들을 케어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알바식으로 시작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다 힘드니까. 근데 대주는 이렇게 올케 직장을 꾸준히 나갈 그건 없어요? 올케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왜 그냥 출근 퇴근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한테 치이는 게 너무 힘들어 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혼자 택배라서 운전하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서 그 일은 좋은데 돈이 안 돼서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일은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안 치이니까. 그 일이 지금 맞나요? 저희 신랑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모르겠어. 너무 좀 뒤죽박죽인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집에. 왜냐면 이 아빠야는 대주로 봤을 때에는 그냥 한 군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성향은 그렇지 못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언니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업장을 열었는데 그 또한 언니 성향에서 좀 잘 못 받쳐주는 것도 있어요, 언니야. 열심히는 해요.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언니가 이 사주대로 하려니까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사람들이 사주대로 안 사니까 힘드니까 정도 보러 오고 하는 거지만 근데 좀 많이 뒤죽박죽이에요. 좀 바로 잡으려면 아빠가 출퇴 이게 있어야 돼. 사람한테 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빠 팔자에 사람한테는 무조건 지어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일 일을 안 해도 출퇴는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직장에 앉아 그러니까 정직원처럼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아빠는 내 주변에 옳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근데 거기서 아빠가 당연히 힘들지. 아빠는 이걸 못하거든. 맞아요. 정말 FM이에요. 맞아요. 이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좀 유도리가 없고 독성이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좀 꽉 막혀있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힘들어요. 남이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를 해도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은 내 자기는 FM 성향이 강하니까 착착착착 이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데 근데 누가 하나가 이거 이 선에서 벗어나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좀 나아지려면 정말 이거를 원래대로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언니 아빠가 일 그만두고 택배하고 언니가 사업하면서부터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게 그냥 정신이 없거든요, 집에. 그래서 다시금 바로 잡아야 돼요. 아빠가 이걸 못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아지려면 아빠는 버텨야지. 만약에 이동 수가 있어요, 혹시 신랑이 그러면 만약에 직장을 간다 하면? 직장을 간다 하면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아빠는 지금이라도. 아, 지금? 응,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똥꼬집이 말을 듣나. 그러니까요, 진짜. 똥꼬집 말을 듣나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회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이에 누가 내를 받아주겠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나이에. 나중에 연봉도 생각해야 되지, 월급도 생각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 주기도 생각해야 되지, 남들 보는 시선도 생각해야 되지, 이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니를 놓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 다시금 언니가 괜찮아지고 싶으면 전부 다 뒤집어 봐야 돼요. 다시 원래 자리로. 그리고 언니는 만약에 진짜 내가 남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도 내가 다시 뭐 하겠다 하면은 언니 손기술 갖고 있는 걸로 하세요. 내가 기술직 갖고 있으면 언니 할 수 있거든요. 미용이든 당연히 이거 몸은 힘들지. 근데 미용이든 뭐든 언니가 손기술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언니가 한번 봐보는 게 괜찮아 보여요. 왜 그렇게 마음이 무겁다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답답해서. 그러니까 근데 대주가 마음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이게 출퇴근하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라 하는 것도 언니가 쉽사리 말을 못 되잖아요. 대주한테 안 갈게 뻔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또 자기 푸념이거든. 그거 들으면 언니도 마음 쓰이거든. 그래서 말을 못 꺼내고. 근데 아빠는 원래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 밑에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사업을 하 사업은 안 사업은 안 되고 안 사업할 만한 머리는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거는 언니가 더 잘 알 텐데. 사업할 만한 머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온라인으로 뭘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뭐 주식이나 이런 아니 아니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없어요. 아빠는 그러니까 1인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월급을 받아 먹는 월급쟁이가 돼야 돼요. 아빠는 아빠는 월급쟁이 해야 되고 엄마가 오히려 1인 사업가가 해야지. 언제부터 나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빨리 둘 다 변동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네요. 원래 이렇게 물어봐서 그냥 답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덜컥 겁낼 만한 답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확실하게 답은 다 나오더라. 그니까 제가 제 마음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 직을 맡고 싶은데 막상 진짜 사람들 이력서를 넣으면 진짜 내가 그만둬도 되나 이런 싶은 거예요. 돈은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그만둬도 맞나 아닌가 계속 그냥 그것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저는 아니면 이게 지금 언니가 꾸리고 있는 모르겠다. 근데 이 뭐지요? 방식을 조금 응대 방식을 조금 바꿔보라고 하시는데. 언니가 할 것 같으면 제가 할 것 같으면? 언니가 진짜 계속 만약에 계속 할 것 같으면 응대 방식을 조금 바꿔보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대 방식? 열심히는 해요. 근데 딱히 뭔가 이 집에서 뭘 내가 겟 하겠다 이런 건 없거든요.
만약에 할 것 같으면은 언니도 변하는 필요, 노력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언니는 빨리 그만둔 게 맞지. 지금은 언니가 좀 기로에 서 있어서 정말 갈팡질팡 많이 해요. 내가 그만둘지, 그만둬도 될지, 그만두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지, 내가 그만두고 나서 또 다른 데 취직은 할 수 있을지, 내가 거기서 버틸 수는 있을지, 딱 요 질문들이 언니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언니가 진짜 할 것 같으면은 언니 그 경영하는, 만약에 언니가 진짜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거면 이 사업을 경영하는 거를 한번 다 뒤엎어보세요.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다시 살펴보세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80% 마음으로 돌아섰어도 그 20%의 미련도 남아있고 이것저것 감정들도 남아있는데 언니가 진짜 해볼 거면은 그 20%를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요 기로에 선 것도 언니가 100% 잘 했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언니 한 거는 알아요. 열심히 하는 거는 알거든요. 근데 딱 그만큼이야. 뭔가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애정을 가지고 이런 거는 안 보여요. 이만 하면 됐다, 저만 하면 됐다, 요거까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귀찮은 점도 있고 좀 미루는 것도 있다 언니는.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몰라, 뭐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점수가 그래요. 저 요즘 마음이 더 떠서 더 하기 싫거든요. 그 뒷전이 돼 보이고 미루고 내일 해야겠다, 나중에 해야겠다,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돼.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정리할 건 정리 빨리 하시고. 만약에 언니가 정리할 것 같으면 진짜 빨리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집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빠가 다시 직장 가야 돼요. 오라는 연락은 안 올까요? 연락은 없어요. 자기가 뚫어가거든. 근데 갈 때는 분명하게 있거든요. 자기 쓰니 얹혀서 못 가는 거지. 자기 눈이 너무 높고 너무 많이 재고 따져서. 그래서 그런 거지. 가려면 갈 수는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나? 있죠. 그렇죠. 있죠. 왜냐면 이 나이 먹어가지고 다 수그리고 다 내려놓고 가서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무시 못하죠. 이 아빠는 지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인데. 마음을 좀 빨리 잡으세요. 언니가 여기서 갈팡질팡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뭔가 정리가 안 돼. 그치? 스스로도. 그러니까,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고 이 집이.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집에 가도 또 일 생각에 집안일 손에 안 잡히고. 근데 여기는 변화를 줄 것 같으면 빨리 줘야 돼요. 이 또 차일피 미루다가는 정말 답이 없거든요. 이 집도 언니야 미안하면 지금 빚이 좀 허덕이고 있는데 집이 이래갖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 봐. 빨리 결단을 내리세요. 이 집에서 결단을 내릴 사람 언니밖에 없어요. 언니가 계획을 타타타 잡아줘서 대주한테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자기도 거기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고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아빠한테 이래 보면 어떻겠노 저래 보면 어떻겠노 라고 권유를 하기에는 너무 씨알도 안 맥히니까 아빠도 이 좀 사안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아빠도 답답해해요. 진짜 답답해해요 아빠도. 근데 자기도 선뜻 못 움직이는 게 크지. 좀 무섭거든 자기도. 아시겠죠? 육아를 누가 해야 되겠는 거야? 같이 돌아가면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니가 진짜 지금 아직은 다 그만둘 거 다 이건 아니고 그만둘까라는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뭐 변동 주는 건 좋지만 만약에 언니가 그냥 못 놓겠다 그러면 사람인지라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그냥 뛰어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뛰어들어요? 어디? 언니 하는 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집은 이래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도 다 좀 무모하게 보이거든요. 모든 방법들이 정말 무모하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는 아빠는 가려면은 갈 수 있는데 안 가니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어디서 내 그러니까, 바다를 있냐 하니까. 그러니까 까이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지. 자책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까이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방법이든 무슨 어떤 뭐 선택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무모해 보이는 거야. 근데 이동수가 없어도 혹시나 뭐 만약에 그만 뭐 신랑이 어디 회사를 가도 상관없는 거야. 언제든 가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동수가 들어야 꼭 이동을 뭐 아니 그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동수 들었다고 이동을 무조건적으로 다 하지도 않고 없는데 이동수가 없는데 이동을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아빠는 이동수는 딱히는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그래도 아빠가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동수를 주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집은 한번 진짜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언니가 주든 아빠가 주든 누구라도 줘야 돼요. 누구라도. 왜냐면 이때로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언니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을 올해는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다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답답했던 것들을 이제 이 운들을 막혔던 운들을 한번 털어내고 다시금 발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이동 주면 이동 변동수를 주면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모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언니가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 20%에 대해서 언니가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